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3일간 분리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측면에서 이 분리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군의 학교폭력 사건에선 전군 측은 전학 처분 취소를 위해서 이렇게 10차례나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교 입장에서도 분리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군과 A군은 사건 이전처럼 한 학교에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해 학생 A군의 고통은 몇 배로 가중됐을 겁니다. 전군을 피해 학교를 떠나 있었던 A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B군. 그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PD수첩은 피해 학생 A군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는데요. A군의 계정으로 보이는 한 SNS. 2018년 3월, 민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A군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A군의 소식을 알지 않을까. 같은 시기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의 SNS를 찾아서 일일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MBC에서 이렇게 문자가 올 줄은 몰랐는데요. 혹시 피해자분과는 조금 연락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피해자가 저희 학교랑 저희 학교가 연관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어서요. 저희랑도 연락이 되질 않고요. 민사고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피해 학생 A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년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도 진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 정군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정군이 입학했다는 철학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철학과 학생들에게 정군의 근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철학과를 선택해서 수업은 철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있지만 군대를 빨리 가기로 해서. 아, 군대도 일찍 다녀왔어요? 군대까지 아니요. 정군의 SNS를 찾아봤는데요. 정군의 메신저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 현재 군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취재한 내용에 대해 정군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정군은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자신은 금수저 상위 1%라는 말을 스스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검사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생 사이에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서울대로 가서 진학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랍다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학교폭력이랑 그거 실력이랑 별개의 문제냐고 뭐 학교는 이제 실력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가해자였던 친구가 그 정시전형으로 입과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성의 결함이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기득권층이 자녀분이시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의 입장에서 그런 학생을 너무 아무런 제재 없이 같이 입학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분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정군이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을 두고 공정하게 처리된 결과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대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을 100%로 반영하면서 학내외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학년 2월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간 정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졸업 후 2년까지 남아있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군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정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기록 삭제 심의 신청을 한 겁니다. 졸업 시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질의하는 자리. 법원의 판결까지 이 반성 정도와 하해가 없다라는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반포고등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할 때 갑자기 반성과 하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객관적 증빙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실무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그러니까 결정했습니다. 그 객관적 자료가 뭔지, 뭘 보고 교장 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화해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록은 제가 공개를 못하고요. 네? 그 화해를 회의록은 공개를 못하고요.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하냐고 물어보면 반성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화해는 그것과 다르죠.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건지, 지금 교장 선생님 얘기는 자료는 공개 못하겠는데 내가 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는데요. 교장 선생님, 네. 오해는 무슨 오해를 해요? 시종일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정군의 징계 기록 삭제를 심의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반포고 교장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 정순신 그 아들이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대학을 진학했죠. 네. 네. 정시로 진학했습니까? 수시로 진학했습니까? 정시입니다. 정시로 진학했죠. 네, 들어가세요. 천명선 서울대 입학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지금 네,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야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이 정군이 서울대 철학과 갔다, 정시로 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울대는 오늘에서야 정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블랙코미디죠. 서울대는 정군에게 최대 감점 조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학폭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저 강화하면 네네. 이번 사태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런 중한 경우에는 엄벌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초기거나 또 그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적인 치유와 또 그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해내는 그런 교육적인 해법을 먼저 좀 추구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 삭제 관련해 가지고 삭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문제는 조금 어떤지 궁금하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조금 답변을 내주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끝내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얼마 전 붙은 한 대자보. 학생들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인사검증 참사와 정순신 부자의 학교폭력 사태를 비판하는 어느 서울대생의 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던 자리인 국가수사본부장.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가 된다는 것부터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까지 드러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부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정군의 학교폭력 뉴스가 보도됐던 때는 2018년 3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정순신 씨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서울지검 잘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요. 당직 보고자는 이렇게 있고, 뭐 공안 사건 났을 때 공안 보고자 이렇게 있고, 일반 사건 났을 때 언론 보도 아침에 8시 반 정도에 언론 보도된 사건들 모아가지고 보고하는 담당 검사가 있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 사건 사고는 윗선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정순신 변호사,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의 책임자와 임명자. 그들은 모두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 보도 당시 검찰 내 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돼가지고 임용을 못 받았더라면은 이건 만약입니다. 어땠을까요? 이 학폭 사건이 그리고 학폭에 개입된 이제 권력자인 부모의 어떤 이런 행태들이 그대로 묻혔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무리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는 과연 저게 이번에 이 사례밖에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빙산의 일각은 아닐까. 물 밑에서는 또 얼마나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가면 뭐 하냐 이런 말하자면 이런 인성 가지고 서울대 가서 졸업하고 또 다시 정순신이 복제되는 방식으로 얘가 또 사회의 어떤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제까지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보시게 된 게 아닌가. 학폭도 결국은 계급의 문제인가? 권력과 계급의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아니었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한 졸업생이 익명으로 PD수첩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정군에게 쓴 내용입니다. 내가 A군에게 저지른 일은 너 스스로의 잘못만이 아니라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고통을 겪은 친구를 돕지 못한 우리들마저 침묵이라는 죄에 빠뜨린 일이었다. 학교폭력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 또 친구들까지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아이를, 내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 안 또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PD수첩에서는 강요, 협박에 의해 성인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거나 이후 원치 않은 노출,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BJ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성인 방송 플랫폼 및 일명 엔터에 종사했거나 관련 업체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